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영화 중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이 관람한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영화가 관람객이 가장 많았을까요? 네, 바로 2014년 7월 30일 날 개봉한 명량이었습니다. 최민식 씨가 주연으로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죠. 관람객 수는 자그마치 1761만 5658명입니다. 그러면 다들 보셨겠지만 명량의 멋진 장면을 한번 다시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믿는 사람들도 만나! 가만히 화물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다 죽을 수도 괜찮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